편지가 점점 러브레터가 된 거예요. 아유, 너무 이해된다. 얼마나 좋았을까, 받으면. 오히려 떨어져 있을 때 더 애틋해지는 그 마음. 이 애틋한 연기를 두 분이 좀 해주시겠어요? 사랑 네. 잔뜩 들어가야 돼. 네. 미애야, 네 편지를 읽으면은 그날 밤은 도통 잠이 오질 않아. 오빠, 저도 오빠 편지를 받으면 도통 마음을 잡질 못하는데 오빠도 그런다니. 아 미치겠다. 이유가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. 조금은 안 돼. 근데 확실히 이분들이 20대 초중반이 아닌 느낌인 게 진짜 그, 그리운 느낌이 아니라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어떤 그 약간 달관이의 느낌이 느껴져. 왜 그래? 풋풋하게 해줘요. 영철과 미애 한 번만 해주세요. 60년대 연인은 이렇다 보여주세요. 네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련되면 안 돼. 맞아 그럼. 맞아 그래야 돼. 이 세련되면 안 돼. 순수하고 순박해야 돼. 이거 아주 비싼 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연기인데. 네. 미애야, 미애야, 네 편지 읽으면, 네 편지 읽으면, 아씨, 그날 밤은 잠이 오질 않냐? 오빠, 오빠,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. 아니 1900년대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니, 그때 감성 60년대. 60년대. 저 62년 정도로 했는데 62년이요. 저희가. 62년이요. 딱 맞았네. 네. 근데 영철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미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치. 너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.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을 하기로 했는데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가장 비싼 금 목걸이, 하트 목걸이를 사서 거기에 자기 사진을 넣어가지고 사랑의 증표로 보내줬대요. 아, 진짜. 아, 순수한 사랑이야. 선물까지 정말 애틋하네. 그래서 미애 씨는 영철 오빠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. 이 남